안녕하세요. 세미나 구조 남자 토크화이트 고성 PD입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AI를 연구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남에서는 에이프리카의 GTR CTO와 함께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AI 플랫폼이 갖춰야 될 중요 포인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DevOps와 AI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습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차이점이고, 또 다른 차이점은 서비스화 되고 나서도 끝이 아니다. 서비스화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갱신이 되고 최적화가 돼야 됩니다. 데이터 계속 바뀌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DevOps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의 기획이나 아니면 시장의 트렌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DevOps의 운영 정책이 된다라고 하면, 이 MLOps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특성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DevOps는 잠깐 휴식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MLOps는 휴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휴식할 때 뭔가 플랫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자동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실제 MLOps 기반의 어떤 IT,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게 시장 상황에 맞춘 데이터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조금이라도 쉬어버리면 이게 시장의 그 상황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서 이 AI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이게 녹록지만 않은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오전에는 이제 AI 보안관제에 대한 얘기 했는데, 어떻게 이제 AI를 우리가 뭔가 이용하면 AI하고는 자동화하고는 띨라뛸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서비스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야말로 이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핵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 DevOps의 이 가장 악유가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개발이 끝났어. 그럼 운영자가 그럼 운영에 배포를 어떻게 하고 배포된 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도 악유가 많았지만 AI 같은 경우는 이 MLOp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해서 실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개발자나 아니면 운영자 구분 없이 그냥 자동화해서 서비스를 올리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 개발 및 교육의 어려움을 에이프리카는 우리 회사만의 캐글 도입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캐글 도입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캐글은 약간 말이 구글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네네, 그렇죠. 약간 이런 건데 뭐 구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AI에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들은 여기서 다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입니다. 현재는 캐글답게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구글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관련돼 있는 굉장히 많은 AI 관련돼 있는 정보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셋이나 이런 부분들이 캐글이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약간 오픈소스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피처들, 기능들이나 아니면 활용하는 특성들, 사용자들끼리 어떤 정보를 주고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서 저희 회사 저희가 이런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제 시장에 이제 구축을 하다 보면 관련돼 있는 문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안 되느냐, 기능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피처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원클릭만으로도 이렇게 바로바로 그 이 웹 기반의 아이디나 그런 사용자분들께서 익숙하신 툴로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글스럽게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AI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서로 피드백 주고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캐글 스타일의 그 노트북 공유 기능이 있고요. 그런 기능 활용해서, 이건 물론 캐글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는 강의 코스 같은 걸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라고 하면 뭐 학교에서만 쓰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의 로드맵처럼 그 로드맵 형태로 그 AI를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기 때문에 히스토리나 그 이런 과정들에 대한 로깅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I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산재해 있는 기업 내 스토리들 간에
AI 개발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해주는 것도 AI 플랫폼의 중요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 관리의 포커스가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부서나 아니면 연구 조직이나 이런 단위들로 많이 실제 이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개발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사용자 그룹으로 묶어서 그 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사용자들끼리 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저희가 염려스러웠고 애초에 이제 그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리지 관리나 공유 볼륨입니다. 사실 이제 공유 볼륨이라고 하는 컨셉이 뭐냐면 사용자들끼리 AI를 개발하게 되면 모델이라고 하는 이게 추상적인 언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이제 실질적인 언어로 알고리즘 파일 같은 게 하나씩 생깁니다. 그럼 그 파일들을 사용자들이 서로 공유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유 스토리지라든가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또 이제 백엔드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일반 클라우드에서도 VM을 이미지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AI 쪽에서도 연구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작업하시던 컨테이너 컨테이너도 똑같이 이미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로 좀 만드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그 요구하고 계시는데 좀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제공은 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이미지 하나가 작지 않습니다. 너무 크니까. 네네. 이거 한번 만들면 네, 사이즈가 이렇게 뻑뻑뻑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가격이나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증설하고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뭐 인프라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함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AI 플랫폼은 AI 서비스의 매쉬업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AI 기술은 핀포인트 기술입니다. 뭐 사람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말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동작을 인식한다거나 그렇죠. 제너럴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원포인트, 이게 핀포인트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걸 일반 사용자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서비스화 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서너 가지 많게는 뭐 10가지, 20가지 이런 AI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서로 융합돼서 사용자들에게 전달이 돼야지 그게 사용자들의 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플랫폼이 제공하는 AI 플랫폼을 통해서 그 핀포인트 AI 기술들이 서비스로 올라가고 그 올라가진 것들을 매쉬업해서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도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워크플로우나 카탈로그 형태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사용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어렵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 AI라고 하는 기술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 물건 마트 가서 하나 골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그 전기 콘센트에 연결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춰드리는 게 저희 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솔루션들의 어떻게 보면 전체 꼴이 되겠고 네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 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화이트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